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영화 102년, 미국 아카데미상 93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배우 윤여정 씨가 연기로 수상을 했습니다. 세기도 힘든 수상과 하나같은 호평이 진작부터 아카데미도 수상할 거라고 예고해 놨지만 한국 배우가 세계 영화의 본산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한 것은 분명 기념비를 세울 역사입니다. 먼저 김정원 기자가 수상 장면부터 보도합니다. And the Oscar goes to 여정윤. 이름이 불리자 무대에 오른 배우 윤여정 씨. 시상자이자 영화 미나리의 제작자인 브래드 피트에게 농담을 건네고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Thank you.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수상 소감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잠시 울컥한 듯 호흡을 고르더니 Okay, let me pull myself together. Okay. 자신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함께 후보에 오른 배우들과 영광을 나눴습니다. Five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Different role. We play the different role. 영화 미나리 팀을 가족이라 부르며 감사함을 표했고 두 아들에게도 재치 있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I like to thank to my two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상을 품은 배우 윤여정. 외신들은 일제히 그가 아카데미의 새 역사를 썼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설적인 여배우, 뉴욕 타임스는 주연보다 더 시선을 끄는 씬 스틸러라며 찬사를 보냈고 AFP통신은 여우 조연상 수상 배경에 한국 영화에 저력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습니다. 아카데미 최고상인 작품상과 감독상은 중국 출신 감독 클로이 자오의 노매드랜드에 돌아갔는데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아시아 영화계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